안녕하십니까. 절벽타는 황구입니다. 자, 이번 주에 첫 번째 산행을 화요일 아침에 왔습니다. 지금 아침에 왔다가 이 절벽 밑에 논에서 일하고 계신 분이 계셔가지고 황구가 산행하면서 낙석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. 그래가지고 황구가 좀 다른 곳을 몇 군데 둘러보다가 다시 오니까 이제 뭐 일하시는 분들은 다 갔고 그래서 다시 왔습니다. 자, 오늘 아침 일출은 07시 30분이고요. 일몰은 17시 59분입니다. 50분입니다. 이제 해가 엄청 길어졌습니다. 다음 주 되면 그 정월 대보름이거든요. 1월에 첫 번째 달이 뜨는데 이제 뭐 봄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. 황구가 봐서는. 아침에는 기온이 영하 10도 정도 떨어졌다가 지금은 그 한낮이 되니까 영상으로 올라온다 이랬거든요. 그러니까 오늘도 뭐 한번 하여튼 새로운 곳에서 한번 산행을 해보겠습니다. 오늘 준비물은 물은 1리터 각각 2병이고요. 식량은 초콘 각각 2개, 비상식량은 초코바 3개입니다. 이제 몸 풀고 준비 운동하고 이 날씨가 해가 뜨니까 기온이 좀 빨리 올라와서 황구가 오늘은 5리터 패딩을 안 입고 그냥 이래 얇은 내피하고 옆에 군용 잠바만 하나 더 입고 산행을 해보겠습니다. 오늘 갈 산은 이 북동쪽을 바라보고 있는 동쪽과 북쪽을 약 비슷히 바라보고 있는 동네 뒤편의 산인데 이 동네 마을이 그 거북이의 그 꼬리를 닮았다는 그런 형상을 지니고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. 그러니까 이 절벽이 거북이의 등 껍질처럼 그렇거든요. 그러니까 거북이 등에 과연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올라가서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오늘도 한번 가볼게요. 절벽은 자유다! 출발! 이제 산행을 출발해서 절벽 사이로 올라가고 있습니다. 지금 땅이 얼어있고 미끄럽기 때문에 또 경사도 있고 조심해서 올라갑니다. 얘들은 고사리과의 한 종류인데 귀신고사리인가 그렇거든요. 야, 이놈들 대단하네요. 원래 영하 20도까지 이래 막 내려갔는데도 이 보시죠. 안 얼어 죽고 이 잎이 아직 푸르게 살아 있습니다. 자, 저 위로 올라가 볼게요. 조심해서. 지금 상층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. 평균 경사가 이거 지금 흙으로 돼 있고 바위로 돼 있는데 이 경사가 한 60~70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와, 올라오는 게 엄청 힘듭니다. 땅이 얼어 있으니까 덮지도 잘 안 되고 굉장히 미끄럽거든요. 그러니까 이 곡괭이로 땅을 찍으면서 그렇게 올라와야 됩니다. 자, 오늘 가야 할 절벽은 이쪽이 아니라 이 뒤쪽 편입니다. 동남쪽을 바라보고 있는 이 뒤편이 다 절벽이거든요. 이 위로 올라가서 안전히 확보되는 자리 가서 거기서 로프 세팅해가지고 한 세 번 정도 내려가면 아마 오늘 이쪽 절벽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도라지가 있다기보다는 황구가 지난 여름부터 왔다 갔다 하면서 이곳을 올라오고 싶었는데 여름에는 이 가시덤불이 워낙 많이 우거져 있어서 그때는 못 오고 이제 한겨울에 오게 됐습니다. 자, 저 위까지 올라가서 안전지대까지 올라가 볼게요. 이 정상적으로 올라오니까 이제 경사가 좀 나옵니다. 그래서 저 안전지대에 황구가 배낭하고 짐을 풀고 그 다음 여기 참나무하고 이게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습니다. 여기다가 두 군데다가 로프를 연결했거든요. 안전벨트 차고 카나비랑 팔짱기를 세팅했으니까 지금부터 이 아래가 절벽입니다. 자, 여기 한 번 한 세 번 정도 내려가면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지금부터 하강합니다. 지금 저 위에서 출발한 로프가 한 30m 정도 내려왔습니다. 절벽은 중간중간에 이런 절벽이 있거든요. 꽤 좋습니다. 중간에 노관주 나무들도 중간중간 섞여 있고. 야, 이 방향만 이게, 그러니까 지금 정오가 다 돼가는데 해 빠져 있잖아요. 이 북동쪽 걸 바라보고 있어서 그렇지 이게 남쪽을 바라보고 있으면 참 좋은데 그게 조금 아쉽고, 그 다음 여기 내려오다가 이런 삭대가 있길래 황구는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습니다. 이거는 털 같은 게 나 있잖아요. 이건 산나리 삭대입니다. 산나리가 있다면 도라지도 있을만 하니까 계속 한번 살펴볼게요. 이런 자리도 상당히 좋거든요. 물론 붙어있는 삭대는 없겠지만 뭐 떨어지거나 날린 삭대 이런 것은 아직 안 보입니다. 로프가 지금 한 10m 남았는데 이 밑에도 지금 절벽인데 야, 얘 아래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요? 일단은 로프 다 핸드까지 한번 내려가 보고 다음 좌초로 이동해서는 로프를 좀 밑으로 내려와서 세팅을 해야 이 아래 절벽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좀 더 내려가 볼게요. 자, 로프가 한 35m, 거의 한 30, 한 7m, 30, 한 7m 내려왔습니다. 여기 보시죠.
이 묵은 데가 하나 있죠. 묵은 데가 하나 있고, 여기 보시죠. 이 중급에 또 아직 삭대가 하나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작은 삭대도 있고요. 분명히 이 근처에 도라지가 있었을 겁니다. 지금은 못 찾고 봄에 와서 한번 찾아보는 걸 하고. 야, 이 아래 맨 아래쪽 쪽에 절벽이 꽤 좋거든요. 지금 이거를 다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. 지금 로프가 한 3m 남았는데 저 정도 내려가면 끝이거든요. 지금 황금 발디디고 있는 이런 자리도 꽤 좋은데, 안 그러면 다음에는 이 60m 로프를 가져와야 저 위에서 안전한 곳에서 로프 세팅하고 여기서 한 20m 정도 더 있으면 저 아래까지 다 볼 수 있거든요. 다음 뭐 일단 본 시즌에 왔을 때는 올 때는 한금 한 60m 로프를 가져와야 될 것 같습니다. 야, 이런 곳에 왔을 때도 아직 있다는 게 최고 기쁩니다. 초대문이 있고 거를 떠나서. 자, 이제 로프가 40m 다 내려왔습니다. 마지막 줄을 8자매듭으로 고정시켜 놨거든요. 그리고 등간기도 책에 내놨습니다. 지금 이 아래쪽에도 지금 극경사 절벽인데, 야, 이쪽도 지금 상당히 좋거든요. 이 아래쪽에. 지금 이거 로프가 짧아서 살펴보지는 못합니다. 일단은 이 위쪽에서 자원이 있는 건 확인했으니까 본 시즌에 60m 로프를 가져와서 저 아래까지 내려가면서 다 살펴보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다시 올라가서 좌측으로 한 20m 이동해 보겠습니다. 그리고 이 중간중간 낙석이거든요. 이거 건드리면 무너지니까 이게 내려올 때도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. 자, 다시 올라갈게요. 자, 다시 올라와서 좌측으로 한 20m 이동했습니다. 여기 굵은 굴참나무에다가 로프를 또 연결했거든요. 저 아래 난간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. 좀 더 내려가서 로프를 확보하면 저 아래까지 좀 내려가 볼 수 있는데, 지금 이 땅이 얼어있고 경사가 있기 때문에 미끄럽거든요. 그래서 한국아 2위에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. 나중 되면 60m 로프 가지고 와서 살펴보면 그때는 좀 다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다시 한번 내려가 볼게요. 자, 로프가 한 25m, 30m 가까이 내려왔는데, 여기 삭대가 하나 있잖아요. 근데 여기 보면 이 시방이 쪼롱쪼롱 달렸습니다. 이건 잔대입니다. 잔대. 도라지가 아니라 이건 잔대죠. 그래, 안 크니까 놔두고. 그리고 여기 한번 보시죠. 요거는 좀 틀리죠. 요거는 시방이 달려있잖아요. 도라지 시방이. 요건 도라지 삭대입니다. 삭대가 그리 크진 않는데 요 두 개 붙어있는 것 같거든요. 요건 한번 살펴볼게요. 자, 황구는 삭대가 두 개라서 한 뿔인 줄 알았더만, 이 두 뿔이나 나뉘는데, 이 내두가 꽤 굵게 나오거든요. 그리고 지금 땅이 얼어서 잘 안 캐집니다. 중급에 먹도라지 같은 게 하나 나오는데, 이거 사살 한번 캐볼게요. 약용으로는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조심해서 한번 작업해 볼게요. 자, 조금 전에 약용도라지 두 뿔이 보고, 로프가 지금 거의 다 내려왔거든요. 끝입니다. 38m, 39m 정도 내려왔습니다. 이 마지막 절벽턱인데, 야, 지금 이거를 한번 살펴봐서 싶은데, 로프가 안 내려가잖아요. 더 이상 어쩔 수는 없습니다. 60m 와야 여유있게 여기서부터 20m 더 같으면 충분히 다 볼 수 있거든요. 확실히 40m 로프가는 안 됩니다. 그리고 도라지가 있을 만한 자리에 도라지가 딱 있긴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, 자, 삭대가 하나 떨어져 있잖아요. 이게 도라지 삭대 맞죠? 이 삭대는 꽤 크거든요. 중급에 괜찮은 삭대가 하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여기 하얀색 줄기가 하나 있는데, 요거는 하수호 줄기 같습니다. 이 절벽에 이런 데 보면 하수호도 괜찮은 게 있거든요. 근데 이건 그렇게 굵진 않는데, 일단은 뭐 봄에 와서 한번 찾아볼게요. 그리고 보시죠. 이 중급에 삭대 하나 있고, 옆에 또 작은 삭대가 하나 있잖아요. 이 삭대 두 개짜리 도라지거든요. 봄에 와서 한번 살펴볼게요. 야, 이제 초대물 삭대를 한번 보고 싶은데, 중급 삭대는 몇 개 봤으니까. 자, 봄에 와보면 합니다, 일단은. 지금 땅은 얼었지만은, 여기다가 도라지 실을 한 20개 심었습니다. 등간기 세팅했으니까, 다시 40m 올라갈게요. 야, 이 내려왔다 올라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. 올라가는 게 가장 힘듭니다. 자, 다시 올라갑니다. 자, 이제 한 20m 정도 올라왔습니다. 작은 절벽이 있는데, 절벽 밑에 흙이 좋길래 여기다가 도라지 실을 한 20개 또 심고 올라갑니다. 이런 난간에도 있을 만한데 지금은 뭐 있다 없다 소리를 못 하겠습니다. 그리고 도라지가 있었다면 삭대들이 이 밑에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낙엽이 있어서 정확하게 판단은 안 됩니다. 다시 저 위로 올라가 볼게요.
자, 좌측으로 한 20m 더 이동했습니다. 이거 내려가면 끝일지 이쪽으로 한 번 더 가야 될지는 일단 내려가 보면 알 것 같습니다. 자, 한 번 더 내려가 볼게요. 지금 가시덤불 사이를 다 헤치고 내려가야 됩니다. 지금 로프가 한 20m 내려왔습니다. 이 가시덤불 속에 이 절벽이 지금 나오거든요. 자, 이런 데가 상당히 좋은 자리인데, 이런 데가 지금 가시덤불 속에 진짜 대물이 딱 앉아 있을 만한 그런 장소입니다. 낙석도 있고 이 지층처럼 이렇게 갈라지는 바위 사이에 아직은 뭐 보이진 않는데 하여튼 분위기는 참 좋습니다. 이런 데 가을에 왔을 때 황금색 삭대가 진짜 7~8개짜리 이런 게 딱 보여야 진짜 딱 그런 자리인데 아직 보이진 않네요. 일단은 조심해서 저 아래로 좀 더 내려가 볼게요. 아직은 안 보입니다. 자, 지금 로프가 거의 38m, 39m 다 내려왔습니다. 로프 이 마지막이잖아요. 내려오니까 여기 보시죠. 여기 중급에 삭대가 하나 떨어져 있는지 붙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 한꺼번에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. 아래 삭대가 하나 떨어져 있고, 요 아래도 삭대가 하나 있는 것 같거든요.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로프를 풀면 요 밑으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로프 체계를 풀고 요 아래 절벽에 떨어지거나 날린 삭대가 있는지 한번 보고, 그 다음에 이 좌측에도 한번 보고 이 좌측으로 올라갈 길이 있는 것 같거든요. 이제 이쪽 절벽이 거의 마지막 같습니다. 자, 일단은 로프 체계를 풀고 한번 살펴볼게요. 조심해서. 자, 이제 저 위에서 로프를 풀고 항구가 이 아래쪽으로 내려왔습니다. 조심해서. 오니까 아까 내려오면서 중턱에서 떨어진 삭대가 있고 이 아래도 삭대 어린 것들이 몇 개 있거든요. 아마 본 시즌에 이 근방에 돌아지는 있는 모양입니다. 그리고 이 논인데 논 밑에 옛날 묵박 같은 게 있거든요. 옛날 여기 완충지역은 있네요. 낙석이 떨어지더라도 저 논까지 바로 날아가지는 않겠습니다. 보니까. 자, 로프가 저 위에 있는데 항구가 로프 체계를 풀었습니다. 이 좌측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가지고 로프 땡기고 또 올라가면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오늘 산행을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. 이제 올라와서 로프하고 다 정리했습니다. 물 좀 마시고 5분간만 쉬었다가 하산 준비할게요. 지금 좌측으로 올라왔던 길로 내려가는 게 빠른데 지금 땅이 얼어서 접지하는 게 힘들거든요. 지금 오르막 올라오는 것보다 내리막 내려가는 게 더 힘듭니다. 지금 하산하는 길이 땅이 얼어 있을 때는. 그래서 일단은 저쪽으로 안전한 길이 있는지 그걸 찾든지 아니면 우측으로 내려가면 길이 좀 완만한데 한참 돌아야 됩니다. 일단은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일단 살펴보고 안전하고 그런 길을 한번 찾아볼게요. 자, 이제 4시간 만에 하산했습니다. 아우, 내려오는데 애 먹었습니다. 극경사 지역으로 내려오니까 땅이 얼어 있어 가지고 접지도 잘 안되고 엄청 위험하고 힘듭니다. 이제 봄에 또 한 자리를 올 자리를 봐놨으니까 뭐 초대물이 있든 없든 그거는 봄에 와보면 알겠죠. 철수할게요. 안녕하십니까.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. 2023년도 1월 달에 마지막 산행, 1월 30일 날 황구와 산행을 갔다 왔습니다.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뭐 1월 달도 황구가 이래저래 16일 정도 산행을 했거든요. 정말 폭우와 그 폭설과 그 다음에 기온이 급강하는 그런 악조건 가운데서도 황구는 할도를 다 했는 것 같습니다. 이틀에 한 번꼴로 산행을 했습니다. 원래 200일 산행 중에서 1월달, 정월달 산행이 16회로 오늘로서 마무리되었습니다. 자, 오늘 간 산행지는 구산마을이라 해서 마을 뒷산이 거북이 형상을 가지고 있고, 그리고 그 거북이의 꼬리가 마을을 딱 감싸고 마을 쪽으로 향해 있거든요. 그래서 구산마을이라고 하는 곳인데, 황구가 위성사진하고 보니까 정확하게 꼬리가 마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. 아마 풍수상에는 큰 인물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. 그런까지는 자세히 보겠습니다. 하여튼 오늘 거북이 등에 올라가서 체형 도라지가 있나 보니까 역시 도라지는 있었습니다. 이제 과연 엄청난 도라지 진짜 초기물이 있을지 없을지는 본 시즌에 가봐야 되고,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산의 경사가 한 평균 경사가 한 60~70도 정도 됩니다. 그리고 낙엽이 쌓여 있고 땅이 얼었기 때문에 엄청 미끄럽거든요. 그래서 황구가 40m 로프 가지고 내려보니까 그 바닥까지 안 내려옵니다.
다음 산행 갈 때는 60m 로프를 가지고 가서 분명히 절벽 난간하고 작은 절벽에 중급하고 작은 도라지가 있거든요. 그러면 그 의미는 초기물 도라지가 있지 싶은데 그거는 뭐 그때 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하여튼 거북이 등 위에도 기물이 있지 싶은데 하여튼 뭐 꼬리에 있는지 거북이 등 위에 있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거는 봄에 가서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그리고 TV나 이런 거 보면 뭐 많은 분들이 전원주택 같은 거 아니면 집도 요즘 잘 지으셔가지고 조경 같은 거, 소나무 같은 거, 그리고 바위 같은 거 이런 거 산세에 따라서 산지형 따라서 많이 만드시고 하는데 그런 것은 보기만 좋을 뿐이지 사람한테 직접적인 도움은 되진 않습니다. 그것이 산이 아니고 아무리 뭐 그 조경을 잘하고 기양계석이나 좋은 소나무를 마당에 심을 뿐들 그것은 그냥 그림이지 산이 아니라는 거죠. 진정한 산이란 것은 산속에 아무리 호화로운 그 대저택을 지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산이 되지는 않습니다. 그냥 산을 보는 그런 기분이 든다 뿐이죠. 그래서 산의 진정한 가치는 뭐 풍광이 좋고 산세가 좋은 곳에 집을 짓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 산의 진정한 가치는 오르는 것입니다. 내가 직접 산에 안겨서 산에 올라가서 산 지형을 보고 산의 풍광을 보고 산 속에 지형 지물이나 아니면 그런 산세나 아니면 그런 나무나 자연이나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진짜 산이지 밑에서 바라만 보고 그런 멀리서 쳐다보고 아니면 산을 내 집 앞에 갖다 놓았다고 해서 그것이 산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. 진짜 산이란 것은 내가 산에 안겨서 산에 직접 오르고 내리는 그 과정 속에서 산이 주는 즐거움과 자연이 주는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진정한 산입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전원주택, 호화대골 같은 거 지을 필요 없고 그리고 뭐 산 속에 들어가서 사실 필요도 없고 산에 자주 가는 것이 산이 주는 최고의 즐거움입니다. 하여튼 뭐 원래도 한국과 또 열심히 또 산행해서 200일 산행을 첫 달을 거의 마무리했는데 내일은 또 새로운 곳으로 가서 채왕도라지를 찾으러 다시 한번 북선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니까 황구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